가세현 유튜브 정지당했어요? 치지직 정지? 유튜브가 아니라 윽튜브. 와, 윽튜브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구나. 치지직 전지됐어. 야, 윽튜브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름. 정지 사유는 뭐야? 정지 사유가 뭘까? 관련 그 갤러리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관련 갤러리 뭐라고 치면 나올라나? 관련 갤러리. 뭐 치지직 갤러리? 치지직 갤러리. 마겔이네? 여기 정식 갤러리가 아니네. 가세현. 안 나오는데? 그 정확한 사유는 아직 나온 게 없다는데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계좌번호를 적어 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계좌번호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치. 계좌번호를 적으면은 이제,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아, 손흥민 골 넣었어요? 소속팀에 가야 잘한다고? 수준이 맞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 국대는 손흥민한테 수준이 너무 안 좋지. 너무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롤을 하더라도, 이 롤은 5명인데 축구는 또 거기다가 9명이잖아. 뭐 골키퍼 빼면은. 그 상황에서, 어? 아, 10명이잖아. 그 상황에서 저 뭐야, 자기 빼면 9명인데, 응? 다이아 구간에서 갑자기 브론즈 구간 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승리를 이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상대방은 죄다 골든데.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비유였어요. 일본 방송에서도 프로 그 자체인 장원영. 이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한국 아이돌들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웃겨주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평가해달라. 진짜 이쁘다. 뭘 너무 말라. 열애설 터뜨리는 것보다 낫지. 책임감 없게. 장으로 가. 아니, 맞잖아. 나는 그날 이후로 그냥 장원영밖에 안 보여. 뭐 뺏겼다는 그런 배신감이 아니라 뭔가 나는 당연히 라이트 팬이야. 소비력 없는 라이트 팬. 그러나 마인드적으로 장원영이 더 대단해 보이므로. 장원영 씨. 나는 진짜 일편단심 진짜 카리나였어.
4세대 여자 아이돌 중에 카리나를 얼마나 빨아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카리나만 나왔다면 와, 뭐 계속 감탄하는 그런 리액션, 진짜 리액션 맛집이었어. 카리나 어? 그 사진만 떴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카리나 사진 안 올라오는 거 개웃겨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발냄시아가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뺨 때리기잖아. 와 이거 너무 과학적이야. UFC 그 대표 데이나 화이트가 여기 관심 있어가지고 이쪽 한번 예, 사업해볼까 했다던데 요게 너무 과학적이긴 해. 어 뇌에 데미지가 들어가잖아. 봐봐 눈 봐봐 눈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니, 귀는 막고 하더라고요. 귀는 이렇게 막고 하는데 어 너무 과학적이야. 저 뺨 때리기 저쪽 그 저쪽 세계에서도 원펀맨이 한 명 있더라고. 덩치 울그락 뭐죠? 약간 빡빡이에다가 울그락불그락 덩치 막 이러거든. 근데 약간 그 배가 좀 많이 나온 그 롤 캐릭터로 보면 이제 그 술통 들고 있는 그 그라가스 같은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저씨는 그냥 한 방 갈기면 다 나자빠져. 그래가지고 어 우승했다 그러더라고. 어 그 아저씨 수박도 쪼개요. 예 네. 수박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수박 쪼개져. 수박 터져버려. 어. 우즈벡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 이유. 처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처녀막 재생수술이 있는데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 건데 뭐 처녀라고 뭐 그게 되게 유니크하고 그런 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내한테 삐져서 23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아니 얼마나 삐지면 23년 동안 말을 안 하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끙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반응의 전부였다. 23년 동안 이걸 했다고? 미쳤다. 엄마 아빠의 사연을 제보했다. 이 모습을 참다 못한 막내 아들.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식들 육아하느라 나한테 소홀해진 아내한테 삐져서 말을 하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많이 신경쓰고 혼자 어려움을 겪어온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고 눈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근데 23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아들이 18살이야?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애를 만든 거지? 말 없이. 상남자네. 누구랑 결혼할지 밝혀지면 커뮤 폭발하는 세 명. 페이커. 페이커가 결혼한다. 진짜 난리 나겠다. 감히 예상컨대 게임업계 아나운서나 약간 캐스터? 약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생각해. 게임업계 아나운서 같은? 그럴 것 같은데? 장원영이랑 페이커랑 엮는다고? 장원영이 롤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하나 물어볼게. 장원영이랑 롤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유진수는 연관이 있는데 노래 불러서. 아니 유진수는 그렇다 쳐도 유진수 너무 어리잖아. 무지성 장원영인 겸. 그러니까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우리나라 20대 남들의 남자들의 20대 남자들의 그 워너비 같은 느낌이니까 20대 남자들 중 가장 그 고트 유명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장원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다 이제 붙인 거구만. 그렇군요. 저는 약간 게임업계 모델이나 게임업계에 있는 아나운서랑 결혼할 듯?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이 일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지 아는 사람만이 페이커를 알아볼 수 있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다른 업계에서 날고기고 하는 정말 그런 뭐 사람을 연결 지으면은 둘이 맞을까? 대화가 통할까? 과연? 안 맞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게임업계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 이제 일본의 어떤 팬이라든지 그럴 것 같아. 일본의 팬, 일본의 여자 팬, 아니면은 게임 업계 모델 아나운서 정도 될 것 같아. 다음이 이제 손흥민. 손흥민이 누구랑 결혼할까? 과연 손흥민은 손흥민도 아나운서랑 할 것 같은데? 20대는 그냥 마냥 이쁘고 파릇파릇하고 젊고 뭔가 생기 있고 그런 여자를 원하는데 30대에 들어서고 나면 거기 플러스 참해야 돼. 이게 모든 남자들의 어떤 그 지표인 것 같아. 이상형 지표.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랑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벌 2세들도 아나운서나 영화배우, 뭐, 이제 그 영화배우는 좀 옛날 추세였고, 아나운서가 단연 1등이야. 왜냐면 참하잖아. 지적여 보이는 이미지. 참하고 지적여 보이는 이미지에 이쁘고, 근데 뭔가 날티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 30, 40대 홍기가 찬 남자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래서 언제나 이상형 1등이야. 그 직업군 1등. 강지영 아나운서를 찍어놨다고? 손흥정 감독님이? 강지영 아나운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누구예요? 몇 년생인데? 아이, 89는 안 되지. 에이. 89는 아니지, 여러분들. 아니, 누군지 알아. 목소리 좀 특이하시잖아. 나이가 안 맞아서 안 돼. 차은우. 차은우는 내가 봤을 때, 차은우랑 결혼할 여자라.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재밌다, 이거. 각 분야 고트잖아. 문화 콘텐츠의 최고봉에 있는 그 프로게이머, 그 롤. 롤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정말 그 펠레 같은, 예? 고트, 그 잡채, 이상혁. 물론 역사는 조금 오래되진 않았지만 각 분야 고트잖아. 아, 펠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 뭐 메시, 메시라고 하는 게 맞겠다. 펠레는 좀 너무 옛날 느낌 나니까 메시지, 메시. 메시라고 해야 되고, 손흥민도 진짜 그 아시아권,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존엄이지, 존엄. 축구 쪽 하면 정말 축구에 있어서 역사적인 인물. 그것도 스트라이커로. 동아시아 축구 고트. 예. 월클. 그리고 이제, 얼굴 고트. 동아시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라고 하기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업적이 더 커. 왜냐면 어린 나이에 진짜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알렸으니까, 날렸으니까. 작품 선택 잘하고, 연기 잘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까지는 그냥, 난 솔직히 차은우가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지, 본업 쪽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뭐 위상이 있고,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 남자 아이돌 출신으로 이제 연예계 쪽, 패션, 뭔가 좀 얼굴 잘생긴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지, 이게 뭔가 본업적으로 되게, 스타로서 뭔가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존재감이 있다라는 건 있는데, 그냥 존재감으로 유명한 사람 같은 느낌. 그 존재감은 이제 당연히 외모로 갖추어진 거고,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인정받고 나고 그러면은, 아이, 제2의 원빈 가능하지. 저 얼굴이면 못해도 됨. 그런데 또 업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잘생겼는데 거기다 연기까지 잘하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연기를 잘해야 될 거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일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예. 존잘이야? 완전 존잘이네. 근데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저러냐? 이제 심각한데? 왔고 미쳤는데? 와꾸 미쳤네.
저는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요? 만약 결혼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팬이겠지 뭐. 일반인 팬이겠지 뭐. 예. 베트남 여자랑 할 것 같아요. 국제 결혼할 것 같아. 이야, 흑인이랑 결혼한다고? 나쁘지 않은데? 흑인 우월하지. 저 2세 낳으면은 이제 스포츠 쪽으로 키워내면 되잖아. 잠깐만, 애묵발언이라는 그 채팅은 좀 너무 그 예, 비하인 것 같습니다만. 1년에 두 번은 가야지. 해외여행 간 사람이 또 간다. 최근 이슈 중인 2030 남녀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쓰고 자꾸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번 돈 갖다가 써재끼는 이 20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갔다 일본 가가지고 돈 다 퍼주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는 지 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소비하는 건 지 맘 아님? 연평균 2회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내가 봤을 땐 60% 70%는 거의 일본 갈 듯? 일본, 뭐 대만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저도 뭐 두 번이나 이제 가게 됐는데 글쎄요. 이게 여행을 감으로써 뭐 이 돈을 지불하고 다녀옴으로써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다른 나라로 나가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 뭐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안 들더라고. 잠깐 있는 그게 있더라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은 그치, 그게 힐링이지. 아, 여자친구랑 한번 꼭 다녀와 보고 싶네요. 해외여행을. 예. 여자랑 가면은 피곤하냐고? 여자랑 가면 피곤할 게 뭐 있어? 너무 좋아 보이던데? 일본 갔는데 그 뭐 멀리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같이 창밖에 보면서 조용 소곤소곤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다 추억이고 기억이고
어? 낭만이고 그런 거지. 야. 정말 많은 그 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해외여행의 재미를 알게 된 내가 참 밉네요. 어. 진짜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은 꼭 같이 한번 갔다 와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예. 집 밖에서 스마트폰 충전시킨다고? 집 밖에서 어떻게? 어? 집 밖에서 스마트폰 충전시키는 신기한 방식? 이게 뭔 소리야? 아. 그냥 말 같잖은 소리네. 아이, 뭐야? 스마트폰 교체 시기 당장 내일 안 켜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만큼 쓴다. 1번 적당히 2-3년쯤 쓰다가 바꾼다. 2번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갈아탄다. 3번 저는 좀 지겨워지는 주기가 저는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 2-3년에 난 한 번 바꾸는 게 맞다고 봐. 2번 난 좀 그때가 지겨워지더라고. 2-3년 정도 쓰면은. 아이폰은 그게 있다면서요. 아이폰의 배터리는 15%에서 진가가 나온다. 예. 아이폰이랑 갤럭시 차이는 15%가 남아있을 때 아이폰은 진짜 적게 단다면서요.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고.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15%에서 방금 15%였는데 좀 지나면 8% 6%, 5%, 3%, 1% 광탈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아이폰이 진짜 오래 간다고 배터리가. 그뿐이야. 근데 난 그뿐이라고 생각해. 난 이게 너무 좋아. 좀 300g이 넘어가는 무거운 정말 흉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난 갤럭시가 너무 좋아. 갤럭시가 최고야. 이거 개무거워요. 이거 저 폴드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폴드는 떨구면은 커요. 이게 데미지가 특히 힌지 부분. 예. 여기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 사면은 무게도 두께도 더 두꺼워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지. 저 사실 이거 쓰는 사람들은 추리닝 입으면은 회색 추리닝 같은 거 고무줄로 돼 있는 거 입고 있으면은 거기 주머니에 넣 바지에 넣어놓고 뛰잖아요. 그럼 바지 다 내려가. 예, 궁뎅이 보여요. 아 진짜로. 그만큼 무거워. 300g이 넘어가니까 이게 바지가 질질 내려가. 그래가지고 바지 끈을 진짜 세게 묶어. 개세게 묶어. 안 내려가게. 그렇게 해도 막 덜렁덜렁 걸어가지고. 엄청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폴드 쓰면 계속 쓰게 된 그런 느낌이 있지. 예.
와, M5 개 이쁘다. 차쟁이들의 그 드림카 같은 느낌. 그거 엄청 잘 나가죠. 빠따가 진짜 좋은 차. M5 이쁘다. 무광으로. 살짝 양카 같은 느낌 좀 들긴 하는데. M5. 남편과 하는 성관계가 싫은 와이프. 역겹다. 뭐 한번 해보려고 스킨십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데 일단 못생겼다. 사이즈가 작음. 포경 수술을 안함. 성욕이 너무 강함. 유튜브로 와이프한 유튜브로 마사지 같은 거 배워와가지고 슬쩍슬쩍 건드리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너무 경제력이랑 인성만 보고 결혼한 것 같다. 저런 남자랑 평생 관계하고 살아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엄청 질렸나 보다. 아, 이게 결혼 생활인가? 무섭다. 저런 글이. 보통은 그 반대 아니야? 남자가 좀 이제 빨리 질리거나 그러지 않아? 연애도 한 1년 이상 하면은 좀 잘 질려 하잖아, 남자들이. 저 남자는 진짜 불쌍하다. 요즘 되게 이상한 풍조가 있다. 위선자 vs 솔직한 개새끼 중에 솔직한 개새끼랑 같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 많은 것 같다. 솔직한 개새끼의 미덕은 그 새끼가 솔직해서 개새끼인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것밖에 없다. 알아챘으면 빨리 버려야지. 야, 그래도 위선자보단 나. 이러고 앉아있어. 요즘 착한 아이 증후군 걸린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예의 바른 척하는 애들이 너무 투성이다. 이거는 사회성 아니야? 사회성? 꼭 뭐 불알 친구라고 하면은 친구들끼리 18접할 하면서 막 뭐 온갖 쌍욕 해대야 그게 진짜 친구인 줄 아는 나이대가 이제 10대, 20대인 것 같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뭔가 굳이 막 욕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좀 눈살 찌푸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 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롯데캐슬에 사는 주민의 자제님이신데,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데,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여. 근데 그 친구 3명이서 엘베를 탔었어. 근데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아, 씨발 거리는 거야. 초등학생이. 근데 이제 친구 ABC 중에 A라는 애가 아, 씨발 거리고 있고, B는 막 웃고 있어. 근데 C는 거기서, 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욕하는 애가 윤태훈이야. 야, 윤태훈! 욕하지 마! 나쁜 말 쓰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C라는 애가, 야, 진짜 저런 애가 있구나. 우리 때는 그냥 뭐, 진짜
욕을 빨리 하는 것 같아. 더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거든. 나 때보다 뭔가 더 이제 요즘 애들은 욕을 더 빨리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말 쓰지 마, 욕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리는 친구가 있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그 저 얼마 전에 봤던 그 BJ 배그 영상 중에 패드립 치드만 뭐 패드립? 아 맞아, 그 유명한 니엄 빙장. 그래 이거. 이거 레전드잖아. 이거 니엄 빙장. 그 발로란트 초딩들 욕하는 거 개웃기잖아. 발로란트 패드립을 쳐야 되나? 아, 음성으로 된 거 있던데? 어떤 애기가 마이크 대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모르겠다. 이건가? 에이스 빼지 마요. 아, 자, 그냥 그냥 빨리 와. 그냥 그 스파이어나 그냥 막 어리가 모르는 그 스파이어 그냥 그냥 스파이어 나와먹어. 그냥 나 나와먹고 있는 스파이어 그냥 갖고 오고 그냥. 이거야, 내가 봤던 게 이거야. 진짜. 어린애들이 욕을 잘해.